안녕하세요. 품화수정의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 내용은요, 이제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나눌 수 있는 방법의 마지막이죠. 그렇죠, 마지막. 물론 하나 좀 심화위에서 조리체법의 이해도 있는데, 일단은 다음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나머지 정리에 관한 이해예요. 그렇죠? 매우 간단하니까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나눌 셈이 있는데, 워낙에 이놈이 당시에 차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나눌 셈도 있었고요. 직나, 조립제법 조제, 그죠? 나정 있는데요. 그쵸? 나정. 나머지 정리죠. 그쵸? 직접 나눌 셈은요? 장점 다 구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루해서, 조립제법은요? 시간도 적게 걸리고 목과 나머지 다 구할 수 있고 주의사항 다 얘기했지. 그치? 그거 주의해서 할 수 있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조립제법 할 줄 아는데요. 근데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 나누는 놈이 몇 차일 때, 나누는 제수식이 1차일 때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방법 나머지 정리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강좌는 나머지 정리에 관한 이야기. 나머지 정리다. 그렇죠?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이름에 녹아 있잖아. 나머지 정리이기 때문에, 자, 나눌 셈만 하는 이유가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요. 나머지 정리는 오로지 뭐만 관심 있는 거야? 나머지만 관심 있어. 알겠냐? 목숨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죠? 어차피 나머지 정리니까 목숨 관심이 없어. 알겠냐? 그러니까 당시에 나눌 셈을 써놓은 다음에 목숨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나머지 정리는 아예 배제. 알겠어요? 나머지 정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음 이거 아니면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렇죠? 이해 갔죠? 목숨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원리는 다음 것 같아요. 원리는요,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x-α로 나눴더니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됐어요? 나머지 정리는 이거죠. 이게 뭐야? x는 항등식이, 주목합니다.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니까 정시차를 주목해라. 애기들이 아니야. 이제 고1이죠. 그렇죠? 봐요. 애기들이 아니야. 봐. 어! 얘는 관심이 없으니까 얘를 죽여버리는 거야. 알겠냐? 어떻게 죽일까? 얘가 0되면 얘가 죽는 거 아니겠어? 그죠? 따라서요, 이거를 폭탄이라고 합시다. 폭탄. 얘는 뭐야? 얘는 괴물. 자, 괴물을 죽이기 위한 폭탄. X 대신에 뭘 대표? X 대신에 뭐야? 일단 알파를 샥 대입해 주는 거지. 그치? 알겠냐? X 알파를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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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해 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따라서 결론 F 알파는요, F 알파는 알파 0 뻥 다 날라가 얼마? 이게 나머지 R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가 1차식이 아니라 2차 3차 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여튼 인수분해 된 형태로서 X의 적당한 값 0 대하는 값 대입해서요 누굴 죽이는 거야? 0 뻥 얘를 죽이는 거 아니었냐? 얘를 죽이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만 남는 거야? 핵심은요, 이제 꼭 나머지 정리가 나머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얘를 알려주고서 여기 있는 어떠한 것들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핵심은 이거죠. 뭐예요? 나머지 정리는 얘가 0 대기하는 값을요 대입해서 싹싹싹 대입해서 0으로 만들어서 누굴 죽이는 거야? 얘를 이 가운데 몫에 나누는 제수와 몫을 0으로 뻥 죽여버리고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살피는 거야? 원래 했던 피제수식 fx란 식과 나머지 요놈과 요놈의 관계를 살피는 게 바로 뭡니까? 나머지 정리입니다. 알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관계를 살펴서 얘는 없애버리고 간단하게 얘랑을 살펴서 나머지를 구하던, 나머지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돼요? fx에 관한 정보를 얻던, 이게 바로 뭐다? 나머지 정리의 핵심. 자, 나머지 정리는 어떻게 해요? 수치대입법,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건데 결론은 뭐야? 이거죠. fx란 피제수 나누는 당한 식, gx 나누는 식, 목과 나머지가 있는데 누굴 죽이자고? 목수를 죽이는 게 나머지 정리야. 목수를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예. 네. gx가 0 대하는 x값을 샥 넣어주면요 0 뻥 다 날아가죠. 그래서 그 값을 샥샥 집어넣고 fx 피제수식과 나머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뭐다? 나머지 정리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